요구르트도 한 큰술 먹는 거 만드시는 거 아니죠? 네 사실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밀가루도 약간 접착력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 큰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올리브 오일도 사용을 할게요. 네. 이거 보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그렇죠. 네 이거 뭐 전으로 부쳐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이요? 네. 아니,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먹어도 되는 거를 피부에 양보하면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선생님 이걸 하면은 왜 이게 제가 이걸 해보니까 피부가 이렇게 뭐랄까 좀 틀려요. 그리고 여름철 올해 이렇게 막 붉게 화상 입었다 그러잖아요. 한 2도 화상 정도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이렇게 제가 밭일을 좀 했더니 올라와. 그래서 이걸 해놓으면 이렇게 진정이 되는데 그걸 왜 그런 거예요? 이제 아까 뭐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그 스피룰리나 성분 자체가 자외선 노출 후에 나타나는 피부 염증을 좀 줄이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세포가 막 스스로 죽는 그런 것도 좀 억제해주고요. 또 이렇게 진정 작용이 있어요. 항산화 작용도 있고 그래서 특히 여름철이나 아니면 우리 가을 돼서도 자외선 노출된 뒤에 이렇게 화끈거리거나 상처난 피부에 진정시키는 용도로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피부 재생에 어떤 도움을 좀 그렇죠. 주는 거네요. 네. 이경희 씨 앞에 네네. 그대로 있거든요. 한번 그걸 저는 이거 먹는 건 줄 알고. 피부에 성공해요. 네. 그리고 이거 우리 얼굴에. 오경희 씨, 혓바닥 찜 이제 내일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점도가 있으니까 네. 얼굴에 저희가 팩할 때는 그 눈하고 얼굴? 입 주위 네. 피해가지고 그냥 피해서. 붓으로 아니면 붓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손으로 그냥 이렇게 가볍게 발라줘도 되고요. 네. 팩을 하기 전에 얼굴을 가볍게 세안하고 물기가 조금 있는 상태에서 팩을 하면 더 효과가 높을 수 있고요. 한번 모공을 조금 열어서 노폐물을 제거해주면 좀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 전자레인지 같은 데다가 수건 살짝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서 그걸로 스팀 타월처럼 살짝 얹었다가 떼면서 팩을 하면 더 좋은 효과 볼 수 있고요. 네. 팩을 올려둔 뒤에는 한 15분 정도, 10분, 15분 정도 있다가 우리 떼낼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씻어내는 게 번거롭다 그러면 우리 그런 랩 같은 거 있죠. 네. 그걸 팩을 올려놓고 살짝 올려놨다가 이 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많은 부분이 떨어져 나갑니다. 저는 이 피부가 좀 약간 건성인데 이걸 하고 나면 이상하게 뭐 수분크림이나 뭐 영양크림 바른 거 같지 않은데도 피부가 보들보들하더라고. 신기하게. 본인이 진짜 해보니까 아시는군요. 예. 이거 없어서 못하지. 화장품이나 팩 같은 경우에도 색깔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인공색소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거는 피부에 좋을 게 진짜 하나도 없는 그런 성분인데 이 스피룰리나 팩은 피코사이안인이라는 이 천용색소가 저색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에도 굉장히 좋고 항산화 기능 그리고 상처 부에 올려놓으면 피부 재생이 된다고 알려진 그런 성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이에요.